메타디움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메타디움이요? 네. 메타디움이 이게 좀 뭔가 하나 했어. 했어? 일을 하나 벌였어. 뭘 했어?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디움은 무슨 코인이냐? 작년 3월에 시원하게 57배 올리고 지금까지 마이너스 80%. 오. 이거보다 우리 그 미니 불장 때 데미지를 냠냠냠냠 호로로 짭짭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횡보하고 있죠. 네네. 횡보하고 있다는 건 뭐냐? 조만간 올 불장을 준비하는 거죠. 아, 매집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아, 뭘요? 비트코인이 내가 보기에 불장이 올 것 같아. 어, 올라가지.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선수가 한 명 있는 것보다 선수가 여러 명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승률이 높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준비해서 달리는 것보다 두세 명 달리는 게 좋잖아. 그게 뭐냐? 네, 코인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야,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재단에서 자기네 코인을 살겠다보다는 더 가벼운 코인을 또 만들어서 이제 발행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이 좀 강하죠. 네,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봐도 불장이 올 것 같으니까 재단 측에서 야, 지금 있는 코인 매집에서 달리는 것보다 신규 코인으로 가볍게 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럼 그럼. 이 생각으로 지금 코인을 다 새로 하나 찍고 있어. 아, 열심히 지금 릴레이 경기란 말이야. 그렇죠. 바톤 터치를 해야 돼. 응. 겁나 혼자 두 바퀴 돌았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그 체력적으로 또 이제 든든하게 달릴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우리의 더 폴 코인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하는 것 같아. 자신의 생태계에서 좀 더 뭐 융합을 시켜서 플러스 해가지고 자신의 메타디움을 좀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질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코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가벼운 코인 또 만들고 개미들은 가벼운 코인 올라가면 그냥 삽니다. 왜? 그냥 개미들은 올라가면 사요. 아,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형이 말한 대로 생태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 생태계를 쪼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늘려서 기존에 있는 걸 살려가지고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양이야 무겁다냐 새로운 거 뽑아봐라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것은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더폴코인이 네네.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베이 설문조사 앱이거든요. 네네. 제가 더폴코인 가져왔습니다. 네네. 더폴코인 보면 여론조사를 참여하면 뭘 준다? 메타디움을 줍니다. 아니 원래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메타디움 코인, 자사 코인을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야 이거 우리 코인 메타디움 말고 새로운 코인 주면 우리 돈 더 벌지 않을까? 이 생각에 얘네들이 새로운 코인을 찍어내는 거예요. 원래 보상은 뭐였다? 메타디움이었다. 하지만 이걸 빼고 원래 있던 생태계에서 자기 코인 빼고 신규 코인을 넣으면 돈을 버니까 얘네들이 더폴코인을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보다는 이제 그냥 가벼운 거. 가벼운 거로 갈아치기 한 거네요. 새로운 코인이니까 유통량도 별로 없을 거고 그렇죠. 자기들 핸들링하기도 편할 거고 그리고 어플도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옛날부터 운영한 거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코인을 하나 더 찍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생태계는 잘 가요 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 덮어씌우기 약간 저장 모드 아,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들 이제 메모장 쓸 때 뭐라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대로 있던 거 한 바퀴 헤쳐먹는 두 그릇째 해먹고 있는 우리의 메타디움입니다. 야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폴코인이 무슨 코인이냐? 여기 보시면 진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투표 시스템이다. 아,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덮어씌우기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 하여튼 얘네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에 뭐 할 거냐? 그 대통령 지지도 조사해가지고 리워드 이런 거 이거 좀 하신답니다. 유쾌하신 거 하는 코인이다. 결국 돈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수익이 나겠어? 수익 거의 안 나지. 이게 빌드업이고요. 이제 루나 제2의 루나가 드디어 또 세상에 나오기 직전입니다. 오 진짜 제2의 루나입니다. 왜요? 루나 사장이 만들었거든. 아 루나 사장이 어느 회사 가지고 있죠? 티몬! 네, 티몬 코인 나옵니다. 네, 3월 8일 날 뜬 기사인데요. 아, 코인을 또 만들어, 이 집도? 네, 이 집도 루나 코인 그대로 있지만 티몬 코인 또 만든답니다. 티몬 망하지 않았나요? 그쵸, 누가 써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기존에 또 기존이야. 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포인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네네. 그냥 포인트 뒤에 티몬 코인 적어놓는답니다. 네, 아... 이걸로 뭐 할 거냐? 이거 플레이투원 P2E 이커머스 버전을 한답니다. 입점사들의 팬 커뮤니티 기반을 만들어서 리뷰 쓰면 코인 주고 물건 사면 코인 주고 야 이거 그냥 쇼핑몰 포인트 아니냐?
쇼핑몰 포인트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후루룩 짭짤 해먹겠다고 하고, 이거 가져온 이유가 이제 곧 백서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 떠가지고. 아, 이제 다 만들어요 코인들. 네, 이걸 가졌습니다. 이게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백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적으로도 괜찮은데, 티몬 코인은 그냥 쇼핑몰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티몬에서 자기 물건 사면 코인 준다. 기존 포인트 시스템을 그냥 코인으로 바꾼, 있던 시스템 그대로 바꾼 시스템으로 이제 누나 사장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근데 이게 미래가 있느냐?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조금 많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가격적으로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의 공동대표죠. 루나의 공동대표 이제 도건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 도건 선생님이 오피셜하게 드디어 나왔어요. 뭐라고요? 업비트 원화 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 루나 업비트 원화 상장 가느냐? 진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업비트 원화 상장 확실하게 우리 사장님이 말해줬어. 업비트 지금 BTC 마켓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거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원상하는 거 아니야? 언제 원상하냐? 돈 줘도 안 한답니다. 업비트요? 업비트 에 하면서 업비트 엿먹어라 니 새끼들이, 우리가 돈 줘도 원상 안 해준다. 얘네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 어차피 뭐 바이낸스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대박 거래소들 다 상장돼 있으니까 국내 조그마한 그 업비트 상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가 맨 처음에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도퀸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글 적은 거 보니까 야 이거 가짜 아니야 했더니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제 도건님이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루나 관련된 이제 질문 AMA 진행하시는 내용 캡처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위메이드 토큰을 드디어 우리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샀습니다. 얼마 샀냐? 이거 지금은 7천만 원. 야, 거래소에서 샀는지 재단 물량 샀는지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매수 체결에 대한 이런 캡처를 올렸거든요? 네네. 이거 어디 거래소인지 아시는 분? 코빗이네요. 거기 출금 거지 같거든요? 네. 그 출금이 맨 처음 인증하는 건 천만 원이고요,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거래해야 3천만 원 출금해준대요. 쓰레기 거래소 말도 안 돼. 도시. 하여튼 코빗은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